제일 중요한 거는 흉추에 대한 치료부터 정렬부터 먼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흉추에 대한 구조적인 치료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흉추 레벨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이어서 이제 경추까지 이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거북목이라 그래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깨, 구분 등 뭐 심지어는 이제 눈이 시력이 또 문제가 돼서 거북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.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앞을 보려고 자꾸 고개를 빼다 보니까.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신적인 그 관점에서 거북목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침만 맞아서 된다, 운동 치료하면 된다, 한 가지 치료로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을 놓거나 특히 거북목이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항상 이 뒷목 후두와 근막이 항상 짧아져 있거든요. 각인장도 있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침을 놓거나 도수치료나 추나법을 통해서 아주 과긴장된 근육을 늘려주고 또 등뼈를 지지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또 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. 이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육들은 운동을 통해서 활성시켜주고 거북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은 침이나 교정을 통해서 증상도 또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환자에게 숙제를 내줘서 일상에서 계속 거북목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과 자세 연습을 반복하도록 하고 다면적인 치료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일상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그 자세를 유지하지 않죠. 저는 환자분들한테 3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렇게 사무하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일어나서 알려드리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시도록 너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작업하는 것들을 좀 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. 저도 잘 안 되죠.